서퍼스 오브 발리 서핑 테이크오프 할때 시선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선 처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상대방의 드랍인을 하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랍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드랍인을 하는 사람의 그 주의를 해서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롱보드 서퍼가 있고 또 이쪽에는 숏보드 서퍼가 있네요. 자, 중요한 거는 둘다 지금 같은 파도 라인에 있습니다. 롱보드는 조금 위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숏보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이 상황이라면은 피크도 뭐 딱히 어디가 피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이런 정도면은 그냥 보통 이쪽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뒤쪽에서 피크가 크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피크가 형성이 돼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이 이제 드랍인입니다. 이렇게 서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백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을 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뭐이 정도면 그냥 포헌 서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포헌 서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밌게 뭐 타는 정도. 그렇다면 뭐 그냥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패들링하고 테이크오프를 준비하느냐. 그 이렇게 돌이 갔을 때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자, 시선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사람은 시선을 패들링을 가속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선 이쪽을 좀 봐야 됩니다. 이쪽을.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때 이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람이 없어야 서퍼가 없을 경우에 오케이. 이제 서핑을 해도 된다. 그러면은 패들링을 열심히 해서 테이크오프해서 서핑을 하면서 다시 시선은 또 이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사람이 일단 없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오케이. 없으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쪽을 보고 오케이를 하고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왜 그러냐 위험 요소가 있는 게자 나도 상대방을 드랍인을 할수 있지만 또 A라는 서포도 앞에서 드랍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도 누군가가 또 테이크오프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1차 본 다음에 2차로 다시 내가 가는 방향을 빨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일단은 내가 드랍인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보고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을 보고 충분히 가까운 데에서 누군가가 패들링 드랍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안전한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일단은 보고 1차 확인 오케이가 됐다. 그러면은 2차로 딱 봤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A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좀 자기가 판단을 해서 테이크오프 해서 컨트롤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를 좀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안전하게 할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A가 드랍인을 했어도 안전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보면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테이크오프 하려고 딱 이쪽을 봤겠죠? 봤다고 치고 이쪽은 오케이예요. 이쪽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이제 패들링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A가 되는 거예요. A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파도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꽝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선택은 드랍인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선택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자, 드랍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서퍼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방향이 이쪽이면 우선권이 좀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요 사람은 이쪽을 안 봤으니까 이쪽을 지금 안본 상태로 안 봤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가겠죠. 이미 드랍이는 일어난 거고 이 사람은 뭐 충분히 패들링 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서핑이 가능한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벌써 만약에 이렇게 패들링을 시도했다 그러면은 둘이 그냥 바로 꽝 부딪혔을 거예요. 결국 빠지고 한 사람이 서핑을 하고. 자, 여기서도 좀 체크할 게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는 이렇게 서핑을 하고 이쪽도 지금 테이크오프를 거의 한 상태고 여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도 있네요. 지금 네 명이나 지금 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기준으로는 뭐 어디가 피크냐 이런 거를 좀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파도 자체 라인은 거의 어디나 피크다라고 생각할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로 좀 배려를 해가면서 타야 되는 그런 파도예요. 요거는 조금 요 사람은 빨리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상황이 그러네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일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방향을 여기다 그러면은 요거 한 1, 2, 3초 만에 이 사람은 바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핑에서는 사이드로 치면 속도를 내면은 파도 자체 때문에 파도가 부서지는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 거리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 거리 자체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네 사람이 서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초보자처럼 일자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만. 서로 이렇게 사이드를 친다?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사이드로 간다? 사이좋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건 쉬운 얘기는 아니고. 아주 파도가 진짜 부드럽다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파도가 거칠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숏보드나 롱보드 속도가 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잠깐 백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뭐, 이 사람은 거의 테이크오프 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네요. 패들링 자체가 안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패들링 하고 치고 왔고, 이 사람은 빠졌고, 뒤에 사람은 아마도 이쪽 반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파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 뒤쪽 사람은 반대로.